안녕하세요. 자동차 한샘 인사드립니다. 오늘 이 밭에 나온 이유는 밑비로 치르려고 나왔습니다. 자두밭에. 여기 400평 되는 후무사 밭입니다. 왕자두, 포모사 하는 후무사 밭인데, 여기 밑비로를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은 질소 2.6, 질소 2.6, 인산 2kg, 칼리 네. 1.6 이렇게 되어 있는 고토 봉소가 0.11이 되어 있습니다. 요것을 한 포당 60평, 300평에 5포를 치니까 우리 여기 400평이니까 6포 반을 칠 예정입니다. 자, 요것을 수치를 살펴보는데, 밑에 미끄럼으로 이거는 저쪽에 칠 거예요? 요거는 이렇게 5포분 있고. 칠겁니다. 이렇게 해서 붓을 벌써 쳤어요? 비료를 이렇게 놔 놓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너무 바로 밑에는 치지 말고 예. 비료는 안 쳐봤어요. 요 나무 밑에 말고 원뭐 원밭에 뿌리가 형성되어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예. 사다리가 여기 넘겨놨었고요. 나도 좀 치볼까 하고 이쪽은 다 쳤어요. 그쪽은 내가 내가 후리 쳤습니다. 번가지로 가는 사이에 이 나무가 나무 이렇게 이 원천 이막 이런 거저 뿌리가 아마 엉켜 있다고 봐야 되거든. 아, 네. 나무 바로 밑에 말고. 네. 예, 이거는 들게 이건 안배안 잡아낼 거예요. 그냥 놔둘 거예요. 아니, 그거는 파쇄기가 왔을 때 파쇄해가지고 그런 뭐 아, 그러므로. 하려고 했는데 파쇄기가 대회가 수번이 안 되니까 사색이 되어 있을 때 그때 같이 이쪽은 되게 잘 고치는 사람 아이가. 예.
이제 저도 칠까요? 네. 어디로 거리 칩니까? 저도 이제 이쪽에서 쳐가 올까요? 쳤던데 다시 쳐 올까요? 그러면요? 이거 그만둘려면 인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요? 그만하려면. 그동하고 아, 피곤한 때에 가면 안 되죠. 아, 네, 그러죠. 자, 이렇게 해서, 밑비로를 다 마무리했습니다. 밑거름이네요. 뭐, 밑거름 하는데 밑비로입니다. 네, 뭐, 비로. 네,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질소, 인상, 갈리, 뭐, 보토, 봉소 이래 들어있는데, 자, 이렇게 해서 밑비로를 다 뿌렸습니다. 요 밭은 200평인데, 세 포를 쳤습니다. 한 포 가지고 60평을 채라고 하는데, 200평이지만은 요 밭에 세 포를 쳤습니다. 그래서, 1100평을 쳤는데, 6포를 쳤습니다. 300평에 4 내지 5포를 쳐라 하거든요. 4, 5포를 쳐라 이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꼭 5포 쳐라, 뭐 4포 쳐라 하는 그건 없으니까 나무 수세에 따라서 큰 나무는 좀 많이 치고 작은 나무는 좀 적게 치고 어떤 밭에는 큰 나무 많이 심으면 그 밭에 좀 더 5포 기준으로 치고 그 다음에 또 작은 나무가 있는 데는 뭐 4포 정도 맞춰서 치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300평에 4, 5포 하니까 저희는 뭐 1100평인데 16포를 쳤습니다. 이렇게 해서 밑비로 밑비로를 뿌리는 것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두고수 한샘이었습니다.